안녕하세요, 부릅니다. 네, 오늘은요 바로 여기 뒤에 보이는 산에서 사슴벌레 잡을 건데요, 저만 잡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고 많이 아시는 우리 네? 도깨비님이랑 안녕하십니까. 아, 도깨비님 자기소개 네? 간단하게 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튜브 도깨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도깨비님이랑 네. 바로 여기 산에서 채집 대결을 할 건데요. 대결이요? 누가 채집을 잘 잡는지 그 하는 건가요? 저 오늘 님 채집을 굉장히 잘 하시는 거 아시는데. 아, 아닙니다. 그래도 네. 저도 만만치 않거든요. 오늘 사슴벌레 성충 네. 크기를 네. 제일 큰 거 잡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와,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있습니다. 저 또한 자신이 있어요. 네. 그러면 오늘 진 사람은 뭐로 할 거예요? 아, 진 사람은 당연히 식사 안 하셨죠? 아, 지금 배고파요. 아, 내려가서 네. 맛있는 국밥 사주는 거 어떻습니까? 네. 곱빼기 콜? 아, 곱빼기 콜입니다. 네. 네. 해서 오늘 도깨비님이랑 대결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채집하러 가보시죠. 가시죠. 와, 지금 채집을 시작했는데 여기에 장수말벌이 있습니다. 우와, 우와, 장수말벌이 이렇게 번데기 방을 지어놓고 하네. 오, 이 장수말벌. 와, 씨, 여기 지금 한 마리 나왔고 여기는 지금 유충 번데기 방 같은데 지금 죽어 있네요. 아, 아쉽다. 자, 아쉬워요. 여기 수컷 있었을 텐데. 자, 얘는 암컷이네요. 아, 모두 잡으셨나요? 네, 저 사슴벌레 암컷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우와, 암컷이 되게 크네요. 아, 또 나왔어요 또. 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아직. 아유, 제가 드릴게요. 네? 자, 저도 한 마리 잡았습니다. 저도 한 마리 잡았습니다. 우와, 이 거대한 벌을 한 마리 잡았어요. 와, 저는 지금 사슴벌레 암컷들만 나와요. 암컷을 네 마리씩이나 잡았나요? 네, 네. 왜 암컷 보기 많네요 저는. 여기 보세요, 암컷만 나왔습니다. 아, 근데 와, 야, 자, 일단 애벌레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야, 야, 이 뭐야? 거대한 말벌이 올라왔어요? 네. 와, 예? 오, 이따고 있어요. 네? 뭐예요? 도토리요, 도토리. 도토리가 왜 여기 안에 있지? 뭐지? 나 달팽이인 줄 알았네. 자,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와, 씨. 아, 이거 단단하네. 한번 이거를 네. 파봐야 될 것 같아요. 공을 파가지고. 이 구멍은 뭔가요? 여기 구멍이요? 여기 거대한 구멍이 있었는데요? 아, 진짜요? 네. 어, 못 봤는데? 이거 어? 뭐지 이거? 네. 아, 없네. 네. 저 가운데서 잡고 있을게요. 네. 네. 와,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자, 와, 지금 하다 보니까 여기서 사슴벌레 나왔어요. 와, 사슴벌레 나왔죠. 아, 지금 여기 아까 성충 수컷이 나왔던 자리인데 바로 옆에서 또 유충이 나왔습니다. 자, 오, 이거 사슴벌레 수컷 유충인 것 같고. 아,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래도 여태까지 잡은 것 중에서는 제일 큽니다. 자, 우와. 자, 오늘 가득 제가 일부러 오늘 채집 열심히 하려고, 원래 제가 체력을 위해서 오늘 채집 원래 열심히 안 하는데 우리 오랜만에 도깨비님이랑 채집을 하니까 너무 신나기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도깨비님이 어떻게 잡고 있는지 연탐 좀 해봐야겠어요. 한 마리도 안 나왔습니까? 네. 어, 나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어? 어, 뭐야? 어, 나왔다. 여기 유충이 있어요. 네. 애벌레가 한 마리 있네요. 와, 역시. 또 있다. 두 마리 있다, 애벌레. 와, 1타 2피. 아, 부르님, 뭐 채집 됐나요? 지금 성충 수컷 한 마리 잡고요. 그 다음에 그나마 조금 큰 유충 한 마리 잡았고 네. 하늘수 유충 추가됐습니다. 야, 하늘수 유충 엄청 크네요. 네, 짱 크죠. 네. 새우깡이에요, 새우깡. 야, 야, 멋있어요. 야, 멋있네요. 네, 번데기 방이 있더라고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아, 농담이고요. 네. 아, 도깨비님 많이 잡으셨어요? 네. 저 애벌레 몇 마리 채집했어요. 아, 진짜요? 네.
예, 좀 크긴 한데. 아, 이거 좀 떼주실 수 있나요? 야, 야, 빨리 도깨비지 빨리 물어버려. 야, 아. 와, 지금 여기 보시면은 하늘수유증 진짜 커요. 와, 이거 진짜 크다. 와, 몇 년 묵은 하늘수유증 같은데 이거는 데려가서 사육해봐야겠어요. 이거를 와, 데려가서 사육해봐야겠다. 진짜 커. 와, 이거 안 빠져. 우와, 오, 이거 보세요. 와, 진짜 이게 바로 새우깡, 바로 새우깡이죠. 저 진짜 큽니다, 이거 유충이.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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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씨.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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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뽑았어, 뽑았어. 뽑았어. 우와, 힘 장난 아니야. 야, 유충. 야, 애벌레 나왔어. 짱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산, 그냥 등산로의 나무에서 잡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안 보이네요, 이제. 오, 여기 있다, 여기다, 여기다. 오. 이야, 크다. 예. 야, 큰 거 나왔습니다, 여러분. 큰 애벌레가. 이야, 짱이다. 이야, 엄청 크다. 와, 그림하다. 자, 그림하도 나오고. 야, 애벌레 나왔어요. 와, 근데 진짜 도깨비님이 채집에 대한 약간 촉감? 약간 동물적인 감각 대단한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이 나무도 도깨비님이 지금 등산로 올라가다 있을 것 같은데요. 하더니 갑자기 딱 했는데 진짜 많이 나와요. 와, 역시 채집 고수. 아,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진짜. 야, 일단 잎이네요. 와, 바보, 요거 보세요. 이거 장난 아닙니다. 이야, 유충 짱코. 자, 애벌레 두 마리가 나왔습니다. 와. 네, 아, 오늘 채집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오늘 채집을 두 번 했죠? 네, 네, 오늘 두 번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유충 채집이랑 네. 유충 채집 두 번 했죠? 네, 두 번을 했는데. 네, 요번에는 송충 크기 대결이죠? 네, 송충 크기 대결인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송충이 네. 많이 나왔어요, 지금. 아, 송충을 많이 채집하셨네요. 네, 송충이 많이 나왔고. 저도 송충을 채집을 했어요. 네. 애사슴벌레라고. 애사슴벌레 송충을 채집을 했어요. 사실 저 같은 네. 경우에는 네. 크기 비교를 그래도 해봐야죠. 네, 해봐야죠. 제가 잡은 개체가 더 클 수도 있으니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잡은 오늘 채집물인데요. 자, 유충돌이랑 성충돌을 잡았습니다. 자, 성충돌이 있는데, 자, 우리 친구, 우리 애기랑 한번 성충 크기를 해보자 했습니다. 다른 채집물이 없네요, 제가. 와, 근데 우리 도깨비님은 네. 진짜 많이 잡으셨는데, 이상하게 성충이 없네요. 와, 유충은 진짜 크네요, 진짜. 와, 왕진인가? 네, 진해 한 마리를 채집을 했어요. 와, 진해도 잡으셨네요. 네. 와. 그렇다면 크기 비교를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잠깐만. 누가 더 크지? 잠깐만, 누가 더 큰가요? 이거 뭐지? 여러분들 지금 좀 헷갈리는데 네. 자, 지지기에는 물어보겠습니다. 아, 네. 넓적사슴벌레 부루님이 채집하신 게 조금 더 큰 것 같네요. 네, 오늘은 네. 이번에는 네. 제가 이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밥 잘 먹겠습니다. 나 오늘 가야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 감사하고 저희는 이제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나도 딱 봐라. 항상 내가 나서 시원한 걸 많이 다니고
아까부터 사기 사람이 어디가 우리가 돌멩이를 했다고 아까 내에 했는데 구멍이